나 캔 킬게요, 여러분들. 예. 야, 뭐 이거 왜 켰어? 이거 꺼.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희가 이제 2시부터 이제 모여서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부터 이제 모여가지고 사실 또 이제 좀그 어떻게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끼리 좀 내부적으로 얘기를 좀 했고, 아, 리엘이는 그 감기 몸살이 심해가지고 오늘 못 왔어요. 못 왔고, 다슬이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그 저기 예, 코로나고, 딱그 다슬이 아니 다슬이래 그 리엘이 그 일찍 얘기를 해줬어요 오전에. 코로나일지도 모르니까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올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코로나일 수도 있으니까 오지 말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연습 방송을 하기가 너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이 사실 나왔어요. 이제 모인 거는 이제 제 시간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방송을 이제 저기 하기로 하긴 했었는데, 일단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분위기도 이제 분위기인데, 사실상 아, 나 미치겠다. 아까 저희도 사실 눈치가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일단 정치로 보이지 않을까. 또 개인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래서 근데 일단은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건 예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뭐 영향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로. 방송이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거는 사실 모두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건 철구가 했던 말 중에서도 아닌 것도 있지만 맞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모두가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 좀 뭔가 잘 되려고 하는데 또안 맞아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됐어요, 지금. 예, 이제.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뭐 코엔터고 뭐고 이런 거 전혀 생각 없고, 예. 일단은, 다들 뭐 각자 생각도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나 너무 지금 미쳐 모르겠다. 예. 그 안 좋아졌나 봐. 그들이 온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개봉수님 3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요즘 시발아 다리 안 푼이야. 예, 일단은 그뭐 공방이 있어서 껐다고 하니까. 예. 알고.
봤는데 거의 이제 해체는 안 하겠다고는 말은 하셨지만 뭔가 좀 거의 열심히 안 하시겠다고 한 것 같아서. 아 대본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네, 저희 진짜 예, 대본 이런 건 절대 없어요. 그냥 저희도 사실 의욕이 조금 오늘 연습하려고 어제부터 집에 와서 연습하고 왔는데 의욕이 조금 오늘 연습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딱 상황이 닥친 거라 좀 고장 났어요 다 같이. 멘붕이 네. 왔습니다.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얘기하다가 일주일에 5번 컨텐츠 못하고 한두 번으로 줄인다는데 그래서 아 그냥 니들이 텐션 낮고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막지 않음? 그것도 맞죠. 네. 여기까지. 피니엘 어딨어? 얘돈 아파가지고 못 왔어요. 코트야 좀 열심히 좀 해라. 철구 힘들어하지 않냐? 그냥 해체시켜라. 키우 견 안 하겠다는 거지? 돌려 말할 게 뭐 있냐? 수장이 의욕이 없는데 해체지. 저는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예. 사실 지금 뭐 어쨌건 수장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또 멤버들 제가 이제 있는 이유는 제 존재의 의무는 그 의미는 이제 어쨌건 조율이거든요. 예 멤버들 간에 그리고 또 수장 간에 어떤 이런 조율을 하고 최대한 이제 그 뭐 배틀이 됐건 캐롤이 됐건 어 좀 서포터 많이 해주고 그러는 이제 입장인데 어 사실상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선택님은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 채팅 무시하고 네 전자 잠깐 좀 꺼내 들어가겠습니다. 어 그 저희끼리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연습이랑 이런 것들은 어 하 다 고장 났어 지금. 모두가 고장이 나 버렸어. 그래서 빠따 들고 찾아가서 너희끼리 약간 웃긴 그림으로 해보자 할라 했는데 또 철화대 아니고 집인 것 같아가지고 또 안 가고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다 똑같아요. 마음은 다 똑같고 어... 아... 이거 말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대본 아니에요. 아니요. 철구 지금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저 지금 일단 갈 테니까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나눕시다. 예, 지금 오신다고요? 예. 예, 예. 좀 와주세요. 네. 자꾸 대본이라 하셨는데 대본이 대본 아니라고요. 이거 방송 시기 1분 전까지 아시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우리 다 고장 나서 진짜 이 경제식장 분위기였다고요. 방송을 오늘 킬까? 말까? 어떻게 할까? 아 모르겠다 일단 켜보자 이런 상태였어요 진짜로. 대본 아니거든요? 어. 대본이 어딨어? 이게 대본이면 우리 또 우리 연기자들이야 진짜로. 코트님 집 오고 있는 택시 안에 전화 받아 코트님이 방송 봤어? 설구 방송? 그때 알았어요. 나도 있는데 그래, 택시에서 뭐 우리 연기팀이어야 돼 노래팀이 아니라. 차 돌리려다가 코트님이 그냥 오라 해가지고 진짜 대본 아닙니다. 네. 대본 아니거든요. 찐이에요. 이런 걸 대본을 할 리가 없지. 이런 분위기를. 아 이게 대본이었으면 저희 이미 방송 존나 잘한다고 조경태 응했어요 형님. 진짜로. 아. 진짜.
어쨌건 뭐 제가 어제도 이제 뭐 이게 저희가 또 그 소통을 하거든요. 그 단톡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도 하고 각자 준비할 곡도 다 준비해서 이제 뭐 MR까지 싹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연습을 하려고 했었었고 이제 2시에 모여서 이제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는 거였는데 이제 사실 조커 이제 방송을 켜갖고 이제 먼저 이렇게 이런 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뭐 이거 방송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얘기가 사실 나왔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의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솔직히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아싸리 그냥 진짜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획이 있고 이게 아닌 길이라면 아닌 길이라면은 일단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닌 거라면 그냥 일단 정해져 있는 것들 잘 하고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끝내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조금 의욕이 조금 예, 그렇게 된 부분이죠. 뭐 저만 살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모두의 의견을 그러니까 다들 욕먹기 싫어해요. 나도 욕먹기 싫고 도준이도 뭐 유진이도 유선이도 뭐 담비도 다 욕먹기 싫어요. 근데 뭐 저희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참 이 중간에서 위치가 참 그 난감해요. 저도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 이렇게 고장나 있는 상태에서 노래 이게 방송이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건 어제 뭐 방송 켜서 하겠다고 약속도 드렸었고 그래서 근데 열심히 내는다 생각합니다. 연습이랑 준비 어제 막 새벽에도 저한테 녹음해서 보내가지고 언니 이것 좀 봐줘 막 이러면서 이선이도 노래 때문에 새벽까지 막 고민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리엘이도 어제 새벽에 전화와서 저한테 어떤 노래도 괜찮은 것 같다고 추천도 해주고 서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또 안 될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 방송을 어제 키고 켰는데 저희 연습방송 했는데 제 방송이 있었어요. 아까 어제 5시간 정도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진짜 몸이 힘들었어요. 집에 가니까 안 힘들었어. 엄청 힘들던데 또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방송을 켜서 뭐 우리끼리 전화해서 고르자 이럴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딱 그런 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도 일단 가불기가 걸리기 때문에 알바노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우리도 뒤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밌게 하는 게 문제라고.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방송이며? 그냥 좀 다들 이제 고장이 났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방송을 예 일단은 3시에 켜서 하겠다고 이제 뭐 한다고 하더만 하면서 아까 얘기 좀 하길래 또 아 뭐 키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키는 게 켜서 하려고 하는데 할 맛이 사실은 이제 안 났다 이거야. 사실은 이제 시작부터 조갠도 재밌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 그 솔직하게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이제 그 마음도 이해도 가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어쨌건 오늘 연습 방송을 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손이 감사합니다. 회사 전려 아마추어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트는 인정 근데 학고는 뭐라도 보여줘야지 하고 으쌰으쌰해야지 철부탄만 한 후 저희 아니 창단하고 시간 얼마나 지났다고 난리들인지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냥 좀 믿고 기다려주라주 유유코형 파이팅 코트야 딱 정리해준다 그냥 모든 게 어우 재미없어 이야 무슨 하는 것보다 재미 많죠 열심히가 아니라 애들 자체가 재미가 없어 멘트도 없고 뭘 시켜야만 하려 그러고 수도
부정적인 그런 태도. 이해가 안 가는 대해서. 게 일주일에 2번 조개서 방송한다는 게 찰구가 던진 거야. 근데 두 번이면은 많이 하는. 갱방거령 역을지 방치. 아닌가? 조개터 자동 사냥. 강아지 발톱 방치. 아 던진 거예요? 어, 그래? 두 번이면은 적당한 거 같은데 두세 번. 재미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게 아니 난 이제 뭐랄까 아 얘기해 보세요. 네. 스타판도 사실 보면 이제 이거 이전에 스타판 크루였잖아요. 스타판도 보면은 분명하게 약간 재미없는 시기가 있어요. 펑고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그걸 종합해서 한 걸 큰 걸 터트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금요일 날에 저희가 이제 그 경연대회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라도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좀 노래를 연습하는 기간이었잖아. 난 그리고 여행 방송이 좀 기대가 돼서 맞거든. 우리 그 하고 노래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 편하게 노는 그냥 그런 방송은 재밌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뭔가 아직 시작인데 이제 막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한다는 느낌인데. 아닌 말고요. 제 생각이에요. 뭐 보지도 않고 뭐 감이 뒤져요. 막상 또 가면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맨날 하는 거는 맨날 모여서 노래를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또 곡도 정해서 연습도 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일단 사실 뭐 자꾸 이제 저희끼리도 뭔가 이렇게 자꾸 와해 되어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글쎄요 일단은 재미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글쎄요 저도 이제 뭐 합방을 많이 했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BJ들이랑도 합방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 이게 뭔가 좀 어떤 노래 배틀이라든지 어떤 뭐가 목표가 있으면 그 대의를 위해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재미도 챙겨야 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진짜 이제 자기 탓하게 되고 약간 그런 분위기로 지금 이렇게 좀 흘러갔는데 누가 제일 재미가 없을까요? 저희 중에 저는 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말 안 한다고 막 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제가 제일 제가 제일 노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재미 못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도 뭐 솔직히 경영 이런 거 뭐 해본 적도 없고 사실은 이제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이래서 그래 뭐 멤버도 잘 뽑고 뭐 신선한 것 같고 또 어쨌건 사석에서 통화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다 이제 저는 이제 철구도 노력은 했죠. 왜냐면 어쨌건 진짜 그 박한규님 섭외하고 또 김명기님 섭외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판도 깔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하죠. 하고 정상수님은 제가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예.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누구 탓하고 저기 할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에요. 예. 총체적 난국입니다. 예.
저도 이제 웬만해서는 그냥 일단은 이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시작부터가 분위기가 예, 너무 이제 좀 그렇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게 되게 눈치 없는 새끼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예, 너무 비참해. 사실 이게 또 정치가 될수 있겠죠. 근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는 뭐 눈치 없는 새끼들이 재미 때가리도 없는 새끼들이 그냥 와가지고 어디 뭐 조금이라도 뭐 어? 뭐 빨아먹어 볼거 있나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얘들도 다 어쨌건 BJ들이고 방송하는 애들이고 한데 우리가 뭐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켜갖고 수장이 재미가 없네 뭐가 어쩌네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의욕 저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도 근데 그건 인정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 입장, 여러분들 진짜 입장 받고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예, 텐션을 끌어올려서 해야 돼. 그게 진짜 참된 BJ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게 옳다면 그게 옳았던 것이고, 제가 어쨌건 오늘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근데 이게 저 혼자 하는 방송이면은 그냥 아싸리 그냥 켜갖고 뭐라도 하겠죠. 저 개인 방송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렇게 완전 초상집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앉아갖고 노래 연습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너무 사실 그런 환경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계속 지켜봤어요, 방송에서. 지켜보고 저희끼리 이렇게 보면서 아,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제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방송 10년 넘게 하고 그랬는데 뭐 거기다가 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쳐들어가면은 그게 방송감이 있는 거겠냐? 어떻게 해야 방송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를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저 저희끼리 모여있는 모습이 너무 웃겨서 스크린샷 찍어서 공지사항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예. 아까 저러고 한 30분 넘게 저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끼리 그냥 이러고 있는 게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예. 그래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끼리. 예, 진짜로. 그때, 지금, 아까랑 지금 별로 크게 다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리허설 위치만 바뀌었네. 맞아. 이거 말고는 뭐,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 공지를 쓰는 것도 어쨌건 전마가 방송하고 있는데, 코트 공지 썼다, 봐라. 어? 해가지고, 쟤또 표정 굳고, 그러니까 요즘 좀, 솔직히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민해요. 그 그러니까 나만 느끼는 걸수 있겠지만 뭔 말을 하더라도 너무 예민해갖고 무서워요, 솔직히. 이제 제가 형이지만 그 그러니까 얘가 좀 무서워요, 솔직히. 그래서 뭐 이제 뭐 여기서 방송 켜갖고 우리끼리 침울한 모습 보여주는 것도 정치 같고 공지 쓰는 것도 정치 같고 뭘 해도 정치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지금 자기 민심이 안 좋은 거를 이용해서 자기 민심을 세우려고 하고 어쨌건 자기라도 욕안 먹어보려고 살아남아 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까 봐이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 다 무서워요, 사실은. 아까 솔직히 우리끼리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각자 개인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으나 방송 켜놓고 막상 얘기하려고 하니까 다들 사실 쫄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유다처럼 잘 이끌고 해가지고 애들 등에 업고 야, 이 씨발년아. 어? 하면서 이렇게 막 욕하면서 할그제 민심도 아니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서로 티켓 좀 까면서 이렇게 하려 그래도 아이 정색을 하니까 정색하면은 말하기 힘들어요. 예. 정색을 해버리면은 일단 말하기 힘들고 제가 솔직히 그 뭐라 해야 되지 좀이저
철박이들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제가 등떠 업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예 그게 재민심 살리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예 어쨌거나 이게 제가 같이 한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속마음을 여러분들이랑 이제 소통하려고 한 거였겠죠. 어쨌건 방향 이게 아니라고 조겐터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개인 방송하고 저는 솔직히 존중해요. 존중하고 이게 언제 와해가 되고 언제 뭐 이렇게 되고 그냥 방송감 그리고 또 이게 그 민심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심에 따라서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아니라고 저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그냥 뭐 퇴출이 됐건 뭐가 됐건 예 흘러가는 대로 근데 일단은 열심히 하자라는 느낌이었어 어제 그 어제 그러지 않았었어 어제 열심히 하자라는 진짜 많이 해가지고 어제 열심히 하자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힘이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정을 불태웠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도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우리는 우리 할 거 하면서 뭐 위에서 뭐라고 하건 우리가 뭐라고 하건 할 거 했었으면 됐었는데 모두가 다 같이 그런 분위기가 안 났었어요. 다들 핸드폰 보고 있고 이제 좀 방송 킬까 하기도 애매하고 공지라도 쓸까 어떻게 할까 우리끼리 뭐 방송 없이 연습이라도 할까 이렇게 그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데 여기서 저희까지 뭔가 비협조적이거나 뭔가 좀 저희끼리 이렇게 초상집 분위기 낸 거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이 가겠죠. 그냥 죄송하단 말씀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러분들. 예, 미안합니다. 네. 미안할 필요가 뭐 있어? 철구가 같이 하자고 졸라서 같이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듣고 방송 키자마자 조겐 더 재밌냐면서 민심 보고 해체가 답던데 시작 말. 그럼 혹시 코트님 손상 죄송하다 하기 전에 코트가 이렇게 말할 때 한마디도 안 하는 쟤네들도 문제다. 욕먹기 싫죠. 얘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까 한마디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속 시원하게 얘기를 어차피 와서 얘기하겠지만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들 각자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뭐 누가 등떠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소신대로 얘기를 좀 해봐 너네도 그게 맞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또 보여지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희끼리도 또 이게 좀 갑자기 막 이렇게 주시는 거에 또 한 거기 때문에 또 수동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담비는 귀엽기만 하고 유선이는 예쁘기만 해서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 그냥 가까이 들어오세요. 가까이 들어와서 채팅창이 네. 안 보여요. 그래 채팅을 다들 이렇게 저기 보고 네. 가까이 앉읍시다. 앉아서 저기를 하고 어쨌건 방송 킨 건 킨 거니까. 저는 이게 음악 크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보라 같은 이제 보라 콘텐츠도 같이 하는데
그런 감성을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거에 좀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많이 또 멤버들 중에 그런 걸 또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갖고 배우고 싶었는데 이게 또 그런 게 이제 있으면은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약간 그 초반에 만들어지고 나서 초반에는 수동적인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뭔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원래 웬만한 상황에서 이게 정리가 되고 말을 잘하거든. 진짜 고장났어 지금. 나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상황은 내가 진짜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처음 겪는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와 이게 뭐 아직 안 왔어요.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나서서 얘기하기 힘든 지금 뭔가 살얼음판 같아서 내가 내 생각 얘기했다가 막 네 뭐 네가 한 게 뭔데 네가 네 같 게 뭔데 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저도 뭐 거기서 크게 지금 벗어나지 못하지만 저희가 어쨌건 오늘 영향을 받았죠. 어쨌건 뭐 방송을 보고 이제 오고 있다가 사실 이제 차를 돌리려고 했었던 일도 있었는데 어쨌건 일단 다 모여서 같이 방송하자 일단 해서 일단 모여서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된 건데 석이 나간 느낌?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뭘 제가 수영이 그거는 더 비참하고 그렇죠 던진 거 갖다가 이제 받아갖고 예 뭔가 고장난 애들 받아갖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철구가 아니면은 안 하는 게 맞죠. 제가 이거 왜 이끕니까? 제가 이걸 왜 합니까? 철구가 하자 그래서 한 건 맞아. 그 정치 아니에요 진짜로. 예 제가 뭐 복귀하고 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누구랑 합방을 했습니까? 뭐 최군이랑 서윤이랑 했던 거 말고는 없었어요. 공식 방송 말고 어쨌건 저도 믿음이 있었고 또 비글즈 했을 때 그게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같이 하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하게 된 것도 맞고 예 저도 이제 그런 믿음으로 이제 하려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그냥 이거는 사실을 그대로니까 좀 타격이 있었죠. 어쨌건 아까 했던 그 방송에 있어서는 타격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키면은 감 없는 병신 노잼 덩어리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노래한답시고 예 소꿉 노래하고 지랄발광하고 있고 개노잼 새끼들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게 되게 비참하고 예 할 맛이 안 났어요. 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안 한다라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제도 자다가 철구 왔길래 바로 그냥 가가지고 저 좀 노래 조금 더 봐주고 이렇게 했었던 거고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입으로 내가 뭐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
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단톡으로도 되게 저희 피드백 따로 많이 해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준비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코타님이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엄청 신경 많이 써주신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분위기가 좀 이렇게 흘러오는 느낌? 오면은 할 말이 많아요. 오면은 좀 할 말이 좀 그래도 일단 사람이라는 게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고 하니까. 예. 정치하는 것도 싫고 당하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저는. 그냥 둥글게 둥글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또 나중에 또 어쨌건 다들 방송을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에서 하고 있으니까 또 나중에 다 얼굴 웃는 얼굴로 다들 보고 싶고, 그냥 전 진짜 구라가 아니라 진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예, 제 스스로가 제가 또 워낙 또 이미지가 저기 했다 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재밌기만 한 건 재밌기만 했다면 모든 게 용서가 됐다. 노래를 못해도 맞아요. 뭐 진짜 더 재밌게 이렇게 또 이끌고 또 했어야 되는데 제 역할이 거기에 또 못 미쳤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되게 추해요 그런 게. 방송에서 아 나 뭐 그때 나 재미줬어, 내 할당량에 대해서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 내 그 활약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 자기 변명하는 거는 너무나도 추한 짓이기 때문에 어쨌건 재미없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알아줘야 그게 진짜 그거지. 재미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예. 그렇죠. 근데 이 재미없고 뭔가 그런 것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애들도 의욕이 존나게 떨어져요. 재미없는 새끼들 데려다가 재밌으라고 재밌으라고 하면은 재미가 됩니까? 그죠? 네. 아니 와서 이제 할 말 있다고 하니까, 진지하게 할 말 있다고 하니까 그 할 말이 뭔지 좀 알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와가지고 또 뭐 무슨 얘기 할지 모르죠. 저도 솔직히 예측이 불가능해요. 3년 동안 어쨌건 이렇게 알고 저도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그 BJ에 대한 그 캐릭터를 또 이해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예측이 안 되는 그거라서 저도 그래서 고장났던 것 같아요. 아 대본 아닌데. 아, 지금 상황이 진짜 가불익은 게 말을 하면은 뭐라 하고 물을 돌려고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다고 뭐라 하는. 그렇지. 그러다 또 네가 또 한 말 10초 이상 하면은 씨발 또 닥쳐. 네. 재미없어 개새끼야. 고도주 나가리 싸닥쳐 이러잖아. 인정. 예 맞아요. 열정이 중요하고. 근데 전 처음부터 조겐터가 어떤 그런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이제 음악 그런 건지 성장형 뭐 스토리 보여주는 그런 보라적으로도 같이 하는 그런가? 그게 좀 몰랐었어가지고.
방금 말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진짜 미안해. 나 정말 그래도 우리 마보였으니까. 제가 처음이라 이제 저는 노래방송을 또 했었는데 그 저는 오디션을 통해서 또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또 역할을 해야 되고 캐릭터가 또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또 경험이 부족했다고요. 상황 이상하게 흘러가네. 일단은 그 나는 진짜 모두의 편이야. 진짜로 내가 지금 정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이미지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도 내가 진짜 다 이해를 하지만 이제 그거지. 그 그러니까 꼭 모방하라는 건 아닌데 모니터링을 했으면 이제 어떤 느낌이었는지 대충 이제 그래도 다들 BJ니까 일반인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나도 마찬가지로 어쨌건 음악적으로 도움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나도 뭐 성실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게 참 저희도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초반에 좀 많은 멋을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제 모이고 오늘도 만나서 연습하고 하면서 좀 뭔가 다들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처음보다 훨씬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맞습니다. 그냥 다 나가 뒤질까요? 우리 비단 오늘 상황뿐만 아니라 총체전 난국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이 행보들이 어기가 안 맞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아 참 진짜 마가 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진짜로 지금 시작한 지가 이제 보름 좀 넘었죠? 보름 됐죠? 딱 보름 정도? 좀 됐습니다. 아, 제 3자 입장에서도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주영이 갔어, 랄프야? 있어요. 주영아. 암이 걸릴 것 같지 않아서 왜 그래? 아니 다들 왜 그래요 바보들아.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네가 뭔데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 저는 애초에 이 섭외 과정을 다 옆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전 철순이기 때문에 철군님 방송을 많이 봐서 그 똑같은 패턴들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많은 것들의 범인이 다 모두가 범인이었어요. 뭐 열심히 안 한 거, 노잼 또는 뭐 약간 남 탓하는 거 다 모두가 다 범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사실 오늘은 결국에 이제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 수장님께서 갑자기 이제 그렇게 좀 몰고 간 거죠. 그러니까 다들 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딱 그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냐면 갑자기 노잼이죠? 이러고 솔직히 수장이라면 마지막에 아 그래도 오늘 모인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믿어주세요. 이게 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 이 방송을 어떻게 켜? 사람들한테 이미 다 노잼 소리 들었고 어떻게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노잼이 유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지. 차라리 수장이 총대 메고 그냥 해체를 하든 뭔가 딱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다 총대 매기 싫어서 좀 한 발짝 물러서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답이 안 나오고 상처만 다들 받고 있는 거죠. 그치, 여러분들이 존나 무능해 답답하고, 보이고 다 무능해 보이는 거야. 왜냐면 한 명 한 명 안 간절하진 않았어. 근데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뭔가 방향성과 달랐을 뿐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주아야 빨리지 마. 좀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 같아도 솔직히 의학 죽어서 여기서 총대 못 맬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에서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좋아 좀 주세요. 좋아요? 네. 저 발톱 보여드릴게요. 아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요. 왜 발톱 보여달라고 하면서? 아니 화내지 마. 귀여워. 멋있죠? 귀여워. 인형 같아. 진짜 인형 같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 이제 총대를 메고 확실한 결정을 만약 계속 가더라도 노잼을 유잼 만들 거는 기대를 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대신에 이분들은 노래로서 확실히 성장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겠죠. 끝. 그 성장기에 관심 다 없어요. 솔직하게 말은 포장은 잘했는데 다 나가 있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예? 어떻게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봐. 배웁시다. 아 진짜로? 진지하게. 아 나 되게 좀 많이 화나 보였어 솔직히.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약간 예민하고 좀 그래 보이더라고. 그래서 방송을 다 떠나갔고 그래서 뭐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 입장에서는 이제 진행을 그냥 해라 뭐 영향 안 받고 진행해라 이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와 하기가 좀 맞지? 형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분위기가 다 안 났어. 애들도 그렇게 해서 아이씨 이거 어떻게 근데 내가 또 이끌었어야 맞다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3시에 일단 좀 넘어갔고 우리 다 2시로 모였어. 모여갖고 일단 하긴 했는데 그냥 내 생각을 말해줄게. 나는 그냥 진짜 별 생각이 없이 그니까 언니 너 나랑 이제 방송 꺼질 때 통화도 많이 했잖아. 뭔가 좀 애들이 적극적이지도 않고 많이 좀 뭔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좀 얘기도 많이 했고 했었잖아. 근데 나는 뭐 사람들이 뭐 어제 뭐 방송 끝나고 막 카톡이 막 존나 오고 막 조갠터 이게 맞냐 막 이러면서 애들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냥 방송에서 한마디 그냥 조갠터 지금 뭐 괜찮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나도 좀 몰입이 안 된다 조갠터가. 왜냐면 뭐 이거는 컨텐츠 뭐 잘못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냥 말 한마디라도 조갠터 약간 더 하려는 그냥 내가 뭐 그냥 형도 알잖아 내가 방송에서 한 말이 약간 반방치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냥 이게 그냥 내가 그냥 늘 개소리 하듯이 내가 진지하게 진짜 방치할게요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반방치할게요 내가 방송에서도 일주일에 솔직히 뭐 두세 번 이렇게 한 대짜리 한두 번 큰 컨텐츠 있을 때 내 방송에서만 근데 나는 이거를 뭐 몰입감을 떨어뜨리려고 막 그런 뜻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나름대로 이제 뭔가 지금 조갠터에 대해서 좀 내 팬들도 아니면 혹이나 또 보는 사람들도 뭔가 이게 재밌는 방송인가 약간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나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 나도 솔직히 공감해. 진짜 공감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해. 솔직하게 말해서 뭐 미글지글하고 막 그랬을 때야 이제 뭐 같이 진짜 재미주자라는 그 일념 하나로 갔었던 그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네 입장도 이해하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힘 빠지는 거라. 맞지. 아 이게 진짜 네가 너 맞지, 입장에서는 맞지. 그럴 수 있어. 근데 힘 빠지는 거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주영이 했던 말대로 그냥 뭐 그래도 애들 열심히 하는 거 좀만 지켜봐 주고 이게 뭐 방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했던 거는 잘 마치는 것까지 목표를 좀 잡고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거기 그런 상황에 통감을 하고 우리도 어쨌건 하려던 거 진행을 했었을 거야. 근데 오다가 차 돌리는 거 잡고 오라고 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 입장도 너무 힘든 거라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또 방송을 키기도 애매했던 게 그러니까 존나 걱정을 했어 그냥 그 이게
진짜 정치처럼 안 느껴져야 되고 네가 또 이제 뭔 얘기를 해도 이제 사실 어쨌건 지금 너가 이제 어쨌건 상황이 그렇게 막 지금 좋지는 않으니까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저 이거 좀 느낄까봐 어저께 네가 그 얘기했을 때 난 좀 미안했어 사실은 약간 약간 이 상황을 모르니까 약간 나는 오늘 나는 바로 1시에 킨다는 말을 약간 좀 늦게 들었거든? 나 오늘 키는 줄 알았는데 한 3, 4시쯤 이렇게 킬 줄 알았어 2시에 모였었어? 어 2시에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내가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막 그럼 또 애들이 뭐 철권 노잼이를 해체해라 막 물타기도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솔직히 잘못한 거 맞고 왜냐면 이게 오늘 합방이 없었고 그 다음에 내일 잡혔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뭔가 좀 받아들이기에 좀 그래도 아 스토리 쓰려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물타기 그거는 내가 좀 신경을 많이 못 쓴 거 같은데 나는 뭐 이거를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아까 방송에서도 내가 근데 내가 좀 의미 없는 그건 좀 독이 될 것 같다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조겐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진짜 재미없는 소리 나오게끔 막 진짜 의미 없는 합방하고 막 진짜 노래만 부르고 그래버리면 뭐 조겐터에 대한 민심도 안 좋고 맞잖아 모였을 때 뭔가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모였을 때 아 또 이거 하겠네 약간 이런 그림 그치 지금 그래서 나는 두세 번 하겠다 이거야 뭐 조겐터를 안 하겠다 아 그거 아니, 그러니까 안 한다 해서 우리가 방치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너가 그 얘기했었을 때 오히려 나는 한편으로는 존중해야 하는 맞아 왜냐면은 어쨌건 PG가 다 개인 사업자고 우리가 적대적 공생관계잖아 어쨌건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데 이게 판을 짜 놓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접는 게 맞아 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비하고 있어 이게 뭐 퇴출이 됐건 뭐가 됐건 원래 그렇게 돌아가잖아 판이 근데 그 사람, 그래서 말해 그래서 이제 그 차라리 그냥 이제 좀 개인 방송에 더 힘을 써야 되고 네가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맞다 이거지 나도 공감을 하고 뭐 그 배그가 됐건 뭐가 됐건 너가 너의 방송의 활로에 대해서는 그동안 방송 나보다 더 많이 했고 베테랑으로서 자기 활로 찾아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난 절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은 너한테 기생하고 싶지 않아 아니요 근데 그거 이거야 내가 배그를 하고 뭔가 솔방하면서 내가 이거 그거 조개토를 한다 했지 내가 이제 다른 활로를 찾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에 이제 열중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적이 없어 난 계속 아까 전부터 말을 했던 게 내가 이제는 내 컨텐츠에 조엔터를 부를 때는 두세 번 내가 컨텐츠를 짜가지고 큰 컨텐츠 있을 때 부르겠다 이 말을 했지 맞죠 여러분들 내가 뭐 진짜 아 나 이제 안 할게요 니들끼리 놀아 그 말을 한 적이 없어 진짜 맞아 그 말 한 적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잘못한 건 무탁이가 되겠고 오늘 합방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오늘은 잘못한 게 맞아 나는 근데 이거야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뭔가 일단은 좀 솔직히 그냥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나도 생각을 하고 형도 생각이 있는 게 솔직히 노래 컨텐츠를 할 컨텐츠가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 맞잖아 그치 존나 많지 않아 몰입시키는 컨텐츠 많지 않아 맞아 솔직히 나도 이제 노래하는 코트지만 까놓고 얘기해서 좀 재미주고 약간 좀 보라적인 그런 거면은 오히려 나도 마음 편했을 거야 막 떠들고 나도 욕짓거리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시대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뭐 불러다가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제 노잼년아 비응신 같은 년아 하면서 이게 내가 나이 처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 그 못했다는 거 솔직히 가장 비교 많이 당해 유다랑 좀 비교 많이 당해서 나도 어제가 애들 이끌어서 좀 해보려고 했었어 근데 오늘 이런 상황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미안해 왜냐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형 뭐냐면 내가 일단은 그 조겐터 컨텐츠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고 약간 뭔가 사람들한테 처음에 말할 때도 조겐터 이거 여러분들 컨텐츠는 재밌었나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거야 방학물 편이랑 컨텐츠 하는 건 재밌었대 나쁘지 않았대 그거 나쁘지 않았대 나쁘지 않았대 기본빵을 쳤다 라고 근데 내가 뭔가 몰입이 안 된다고 한 거는 형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게 아니라 형에 대해서 형이 뭐 못했다 아니면 형이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한 건 전혀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조차도 뭔가 이제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금요일날 노래 배틀도 해야 되고 내가 컨텐츠를 짜야 되겠지만
일단은 솔직히 우리 둘이 문제가 아니라 멤버들 더 적극적이게 뭔가 하려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솔직히 오늘 소통하면서 솔직히 나는 계속 아리엘 얘기하면서 그랬던 거야. 아리엘이 솔직히 컨텐츠 할 때 한 마디라도 더 하려고 좀 노력을 하잖아. 그치, 오디오 처리를 많이 하지. 그냥 그런 것도 이제 보면서 멤버들도 적극적으로 하기에 좀 바란? 약간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형한테 뭐 노잼 뭐 이게 지내 못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한 말에 대해서는 뭔가 조겐터에 대해서 그래도 왜냐면 사람들이 뭐 그래도 우리가 시청자 수로 막 말하기 좀 그렇겠지만 사람들 그렇게 좀 좋게 봐줬잖아. 뭐 김병기 나올 때나 방영 선배들이 나올 때나 당연히 그거는 게스트 빨이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내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뭐 깊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내뱉은 말이 아닌 그냥 아 오늘 조겐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 없이 그냥 말한 것들이야. 그리고 나 근데 그게 이제 너 입장이 그런 건데 아 그러니까 네 생각이 진짜 뭘까라는 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따로 뭐 연락한 것도 아니었고 또 방송 중인데 또 전화해서 하면 또 괜히 또 얘기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라 오자마자 이들 다 눈치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방송 키는 게 맞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걸로 또 너한테 영향을 주고 싶지 않고 어쩜 개인 방송 잘하고 또 파수님이랑 잘 뭐 먹방까지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 민심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그러려면 어쨌거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도 맞아 근데 각자의 그냥 좀 입장 차이였던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는 그냥 그런 거였으면은 나 혼자 하는 거였으면 난 그냥 해 나는 네가 뭐라고 하건 말건 예? 아 그래요? 병신 새끼 그냥 하고 나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 그 사람 모아갖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이게 뭐 도저히 막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초상집 분위기였어 우리끼리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그게 약간 이거지 뭐냐면 그냥 나는 오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그냥 뭔가 다른 쪽으로 말해보면 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뭐 모이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개인 방송에서도 조겐터 얘기를 좀 하고 거기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나도 분명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이런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이거 같아 오늘 당장 이제 뭐 1시간 30분 뒤에 합방이 있는데 오늘 내가 그거를 시간적으로 너무 바로 이제 애들끼리 다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오늘 그 시간에 텀이 너무 짧은 상태에서 내가 말을 해가지고 약간 이 사람이란 것 같아 뭔가 의욕이 떨어져 보이고 예를 들면 그냥 오늘 하고 나서 그냥 내가 여러분들 어땠나요 조겐터에 대해서 뭐 누짐했으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라든지 아니면 큰 컨텐츠만 내 방송에서 좀 하고 좀 기획적인 부분을 약간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됐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형 입장에서는 뭔가 다 애를 데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말을 하니까 형 입장에서 기분 나쁜 말도 충분히 이해해. 아니 기분이 근데, 안 나쁜데 우리가 너무 없어 보인다는 거지. 너무 초라하다는 거지. 뭔가 하는 게 노잼 새끼들 방송감 없는 새끼들 모여갖고 아니 노잼 새끼들 말하고 나 몰입이 안 된다. 우리끼리 제 얘기를 했어. 야 우리 씨발 우리 진짜 눈치 없는 그냥 진짜 그런 새끼들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지. 우리끼리 느끼기에 그래서 그러니까 다 자신감이 이제 확 그게 떨어져 버렸던 거지 어쨌건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게 눈치 보면서 방송할 건 아니잖아. 맞지. 눈치 보면서 방송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뭐 그런 얘기도 했어. 그냥 얘기하고 싶다. 그래 저기라도 쳐들어가서 좀 우리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방송감일까? 아니면은 뭐 근데 우리끼리 모여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 그냥 이게 웃겼어 그냥 우리 진짜 이러고 계속 이제 한 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어 네 방송 보면서 아니 그냥 키지 어떻게 켜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거야 형 뭐냐면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런 것들 있잖아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가 내가 이런 말 안 했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래 오늘 아예 그냥 내가 안 했으면은 말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야 맞아 맞지 근데 이런 거라도 말해야지 종교에 스토리가 쌓이고 아니면 내가 뭔가 한 말이 우리가 어제 솔직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의미 없는 방송이라 생각하지만 노래 부르면서 뭔가 노래 배틀을 위한 과정 이게 스토리잖아 어제 그냥 우리가 간 게 아니잖아 도와주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뭔가 노래 배틀을 한다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아 노래 배틀 하는구나 좀 알리기도 하고 약간 스토리를 쓰려고 좀 이제 그런 걸 한 거잖아 맞잖아
솔직히 그냥 나는 오늘 약간 이렇게 말했을 때 뭐 만약에 좀 약간 기분 나쁘거나 그럼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개인 방송 하다가도 종현 대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계속 그러면 뭔가 좀 계속 좋게 말해야 되는?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 가불기라고 해야 되나? 네 입장이 제일 족같을 거야. 제일 족같고 그러니까 난 그냥 솔직히 저였으면요 그냥 진작 때려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나였으면 스트레스 너한테 하는 난 스트레스 받고 아이 씨발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개인 방송 해갖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어?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난 나 같았으면 솔직히 버렸을 거야. 근데 어쨌건 얘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놓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속마음을 조금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자극을 아니야. 난 진짜 생각 없이 그냥 말한 거야. 아 진짜로? 생각 없이 말한 거야. 왜냐면 우리 금요일 노래 배틀도 해야 되고 내가 가수 이거 한 번 더 섭외해서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한 건데 약간 형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가 봐도 기분 나쁠 만한 거. 왜냐면 오늘 합방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망친 거지. 어떻게 분위기를 망친 거지. 그냥 나는 그냥 별탈 없이 아 이거 오늘 종현 대기 좀 해야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생각하는 것들을 약간 좀 말하면서 그래 조기 때 얘기 한 마리 더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뭔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약간 좀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맞나? 오늘 합방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근데 진짜 별말 없이 말한 거거든? 그래, 생각 없이? 그래. 뭐 이걸 안 하겠다도 아니었고 그냥 앞으로 그거 들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겠다 좀 아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빈도수를 조금 줄이겠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하겠다 원래 근데 그게 맞아 그렇게 하는 하겠다. 게 맞아 했는데 뭔가 시도를 해갖고 다 짜갖고 여지껏 모든 기획을 싹 다 짜가지고 했는데 안 돼. 그러면은 빨리 버리고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우리도 아니 정치 아니고 진짜로 아니 내 나였다면 그렇게 한다니까. BJ가 원래 그래야 돼. 맞아. BJ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지요. 뭐냐면 우리가 콘텐츠 조개토가 딱 두 번 했어. 콘텐츠 딱 솔직히 한 개 했어. 방한규편. 근데 그거 나쁘지 않았어. 나도 그래 생각해. 나쁘지 않았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을 안 했어. 나는 내가 말을 했던 거는 이제 어제 이제 우리가 그 도와주러 갔잖아. 솔직히 도와주러 간 거잖아. 우리가 솔직히 애들 방송 켰으니까 억울해도 한번 비추면서 뭐 시청자 수라든지 뭔가 좀 그래도 좀 뭔가 도와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간 건데 야 그런 거를 일단은 자제를 하면서 나는 이제 내가 기획한 콘텐츠만 일주일에 한두 번, 세 번 하겠다. 난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누군가한테는 뭔가 아 이 새끼 방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아 얘는 이제 그냥 조겐터 데리고 큰 컨텐츠 해가지고 자기 방송에서는 조겐터 큰 컨텐츠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일단 시기적으로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했었으면 안 됐지. 상황적으로 오늘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내가 그 30분 턱 남겨두고 이 말을 짓거렸으니 맞잖아. 근데 분위기도 오늘 모여야 되는데 못하기로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뱉어버리면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아 철구 이 말했네. 코드만 가서 해체하라자. 해체. 이렇게 되면 또 분위기도 안 나올 것이고. 맞잖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눈치 보고 있었어. 왜냐면 켜갖고 침울하면은 그걸 가지고 또 정치가 돼갖고 네 개인 방송하고 있는데 저기 될까봐. 왜냐면은 그거 진짜 싫어하잖아. 스트레스 받잖아. 지금 워낙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주고 싶지도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고 애들도 어쨌건 뭐 집 먼 애들도 있고 한데 요즘 거의 뭐 매일 같이 모여가지고 하고 하는데 말 길게 할 거 없이 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 나는 아니 난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할게 여러분. 나 지금 난 솔직히 해체해도 뭐 난 차라리 그냥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어 얘기를 그냥. 아니야 근데 해체는 바로 하면 안 돼. 아, 그치. 뭔가 하더라도 뭔가 보여주고 나서 해체하는 그림 맞지? 해체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내가 그냥 무대포로 그냥 해체하겠다 그래버리면 이거는 좀 너무 책임감 없는 모습이고 일단 우리가 콘텐츠 할 때는 괜찮았어. 근데 나는 이것만 형이 알았으면 좋겠어. 오늘 한 말이 그냥 내가 마음에 와닿고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뱉은 말이 아닌 오늘 조겐터 한번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말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뭔 말인 줄 알지? 맞아. 내가 형한테도 우리 따로 얘기했을 때 큰 컨텐츠 뭐 할까 우리 막 생각도 많이 하잖아.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거야 이거에. 그래서 이 난 그러니까 다른 말 다 필요 없이 형이 이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지.
아 근데 어 형 어 내가 되게 미안하다 근데 또 네가 그 얘기해 버리니까 아니 좀 더 헤아렸으면 어쨌건 아이 전마가 저런 얘기하건 말건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자 이렇게 하고 내가 아예 아싸리 딱 잡고 그렇게 갔어야 맞는 건데 그러니까 참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전 어 이거는 뭐 누구 내가 상황적으로 말했으면 안 됐지 거기서 끝이야 형도 스트레스 받 왜냐면 내가 형이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도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별탈 없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말했으면 안 됐는데 오늘 말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또 뭐 몰입감을 깼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내 탓이 맞아. 거기에 대해서는 내 탓이 맞고 예 거긴 예 좀 죄송하네요. 예. 근데 서울 가야 되는 강남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35분까지 내려가면 돼. 아니 근데 애들 많이 기다렸어? 애들 1시 한 40분 아니 아리엘을 왜 안 왔어? 리엘이 아프대. 몸살 감기 걸렸어. 얘들아 와봐. 아니 쌈단데 피자야. 어떤 단? 난 솔직히 내가 말 못하겠다. 왜 뭔데? 아니 나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아 그러니까 미안해. 나도 의욕 저하시켜서 미안한데. 아까 욕 먹을. 아 잡아. 자. 어. 자 좀 이따 불러. 근데 사람들이 인정 하잖아. 이게 잘 생각해. 민심하더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야. 아닌 거 알아. 그러니까 인정 하잖아. 내가 너 왜냐면 내가 네 입장 생각했거든. 안 하는 게 맞아. 아 솔직히 이게 뭐 네가 어쨌건 욕을 먹을 거라면 나는 아예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지. 왜냐면은 케미도 안 나오고 재미도 없고 오늘 솔직히 네가 한 말. 했으면 뭐 오늘 해서는 안 됐던 말이었지만 속마음이 그게 맞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 속시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잖아.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더라도 아 그렇지 이제 애들 이제 그동안 노력한 건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나는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난 전혀 상관없어. 나는 내가 솔직히 뭐 선수로 뛰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애들 노래 저기 잡아주고 같이 좀 하면서 밥도 먹고 뭐 그냥 난 애들 편해서 방송하는 건 이제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근데 할 수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냥 내가 너였다면은 형은 내 생각에서 말해주는 거고. 그지. 채점. 그럼. 담배도 피면 안 되나? 핍시다. 랄프야. 예. 19 뭐 이. 거기도 있는 아 출발할 거야 여러분. 아 되게 미안하네 또 이렇게 아니 왜 아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한 모습을 아니 근데 여러분들 방송에서 노래... 그런 거 진짜 싫어하잖아 너가 아니 근데 안 하는 건 지금 해체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거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안 할 거니까 맞잖아 안 할 거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그냥 일단 할 때까지 하고 엘프야 네? 재떨이 좀 가온나 재떨이 없다 형이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 아니 나는 하면 해 하면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올인하는 거는 네 방송을 위한 게 아니야 알지? 그래서 내가 올인을 안 하겠다는 거야. 응, 맞아. 내가 원래 내가 종이엔터만 보러 하겠다. 일주일에 뭐 네 번 다섯 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닌 내가 내 방송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내가 큰 거 대지 계획해가지고 종이엔터 불러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애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예전에 컨텐츠도 있고 내가 하려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해체를 하더라도 아 진짜 안 됐네. 그랬으면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지금 뭐 컨디션 거는 난 솔직히 그냥 쏘쏘? 나쁘지도 않고 존나 레전드도 아니 그냥 중간 괜찮았어. 그래서 일단은 하는 게 맞아. 근데 이 얘기는 하고 싶다 이거지. 애들 데리고 좋은 성적 내긴 힘들다는 거지. 이제 방송적인 그거는 있다는 거지 내 말은.
그거는 뭐, 내 영양 부족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아 그건 아니고 그거는 누가 아니 진짜 누가 하도 못 살리고 그거는 아무도 못 살려. 내가 방송을 잘 짜야 되는 거고 일단 하고 만약에 진짜로 민심이 아 지금도 민심이 약간 해체나 올라왔지만 진짜 해보고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그때 내가 볼 때는 해체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일단 그래도 지금 우리가 준비했던 기획을 했던 거는 괜찮았잖아. 어 오케이? 형도 너무 막 진짜로 너무 힘들어하고 형도 원래 개인 방송이 있어야 돼요. 잘하던 사람인데 아 그거는 전혀 어. 영향 없고 나는 그냥 그거지 이제 애들이 일단은 사귀자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좀 그런 거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만 말하고 애들한테도 좀 미안한데 뭔가 노래 배틀 금요일에 잡혔는데 그거 좀 잘 좀 해줄 수 있나요? 아 당연히 해야지. 자사 아, 좀 돌릴게요. 그건 진짜 당연히 해야지. 예. 어. 오케이. 그래서 나도 일단은 좀 몰입되게끔 할게. 어 일단 뭐 여기다 올인한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 나도 일주일에 진짜 못해도 한 번은 애들 불러서 뭔가 좀 그래도 좀 몰입할 시청자들 몰입할 수 있는 뭐 실패를 하더라도 어 그런 거를 내가 짤 테니까 아니 나도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사실은 뭐 네가 받아서 해라 뭐 내가 뭐 주워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런 생각이니까 예 다 와봐봐 어 다 와봐봐 와서 저 하고 잘 풀고 하는 게 맞지 나도 뭐 방송 봤겠지만 이제 좀 각자 입장이 있는 거야. 각자 입장이 있는 거고 그런 그렇지. 거니까 어. 그러니까 너네 입장도 어쨌건 짐덩이처럼 보이고 싶지 않고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아. 별 생각 없이 말을 한 거야. 이거 솔직히 다른 쪽에 그러니까 방송이란 게 뭐 내가 뭐 방송에 대해서 뭐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어떤 말을 하더라도 스토리가 또 중요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수장으로서 뭔가 몰입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애들이 뭔가 아 이런 말을 듣고 해야 돼? 뭐 이랬으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뭔가 좀 내가 아까 전에 아리엘 얘기할 때도 뭔가 진짜 방송적으로 그냥 멘트 한마디 한마디 하는 사람이 진짜 아리엘이 진짜 방송에 좀 맞잖아. 적극적인 사람이 그래서 그냥 좀 적극적이게 좀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내가 컨텐츠는 짜고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좀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약간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맞아. 근데 너희들 탓은 아니야. 너희 탓은 아니고 그냥 오늘 내가 한 말이 뭔가 진짜 내가 마음에 쌓여가지고 내가 뭔가 아예 존나 불만이 많은 채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금요일날 노래 배틀이 있으니까 오늘 종에 대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서슴없이 그냥 생각 없이 별 뜻 없이 그냥 말을 한 건데 너무 마음에 신경 안 썼으면 좋겠네. 아니 나도 미안하네. 어쨌건 뭐 나도 그냥 그래 이러거나 저러거나 모여서 하기로 한 거 그냥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그런 거 영향 안 받고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야. 예. 네. 아니야 일단 저 가야 돼가지고. 빨리 저 공방 있으니까 저기 하고 가볼게. 어. 미안하다. 나 미안하다. 형 왜 빡쳤어 근데? 아 말해봐. 진짜 왜? 뭐가 문제야? 말해봐봐. 말하면 욕심을. 아니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데 말해봐봐. 진짜. 싫어. 왜? 아 말을 해 진짜로 유선아. 어떻게 사는데? 어? 아까 욕 많이 먹었어. 안 할래. 알았어. 갈게요. 아예 갈게요. 잠깐만. 채팅창이 안 보여. 채팅창 이건가? 채팅창.
씻고 풀고 씻고 풀고 얘기한 거 다 들었잖아. 네. 입장의 차이야, 입장의 차이. 입장의 차이고 이게 일단은 네. 계획 그리고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노래배틀 하는 것도 어쨌건 두 쪽에서 얘기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한쪽에서 안 돼버리거나 그래버리면 그쪽에게도 피해야 정해진 건 일단 쭉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고 우리 방송 켜기 전에 각자 연습할 것들 많이 해갖고 왔으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네. 열심히 하자는 그런 좀 의미로 예 내일 모여서 저기 합시다. 예 내일 모레잖아요 금요일이. 예 내일